자, 그럼 바로 이제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이야기인데요. 자,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주목이 되고 있을까요? 자,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역시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뭔가 지난주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조금 꺾인 게 아닐까? 이제 피크 온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 그런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지없이 이게 또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특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제 그 존 윌리엄스 뉴욕 그 연준총재가 이제 네. 여기서 말을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지금 네. 이번에 7월 달 되면 우리 50에서 75BP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75BP에 꽂혀버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 또 나온다. 이제 앞으로 더 나온다. 네. 이런 식의 그 어떤 공포감이 좀 많이 네. 이제 좀 그걸로 해서 오히려 증시도 그만큼 좀 내려앉지 않았나. 네네,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좀 부담을 받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걸로 봤을 때 FOMC 금리에 대한 또 다른 이런 가능 과격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좀 실행 가능성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게 좀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좀 침체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은 전혀 멈추지 않았고 리세션이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더 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이 미국 시장도 좋지가 않은 양상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 7월 말 한 달 정도 뒤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실제로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걱정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일단 FOMC 때까지도 또 지지부진하게 그런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은 지금부터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CPI하고 근원 CPI가 지금 이제 스프레드가 자꾸 벌어진다는 게 진짜 문제 핵심이라는 네네네. 거죠. 즉 이전에 그 파월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가장 큰 게 여기에서 이 당신이 하는 부분, 이 결국 만나고 나가지고서는 여기에서 핵심이 뭐였냐면은 각자가 맡은 부분, 즉, 금융정책은 금융정책대로 가고 그러면서도 그 공급, 그 실제로 유가라든가 이런 그 실물단에서의 공급을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서 이걸 통해서 물가를 떨어지는 두 가지 이 투 트랙으로 가야지만 이 물가가 잡힌다라는 네네. 게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금융정책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비해 가지고 지금 이 유가는 계속 올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일단 여기 나온 그 IBD에서 나온 이 지금 미 노동부죠. 그쪽 기사에서 나온 건데 노동부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에서 CPI하고 코어 CPI가 지금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걸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게 이제 CPI고 그다음에 요 빨간색이 근원 CPI 이제 코어 CPI인데 지금 이게 연준에서 강하게 그 0.5% 그다음에 0.75%로 자이언트 스텝까지 들어간 상태로 갔을 때는 지금 코어는 꺾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쉽게 해가지고 실제 여기에 따라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지금 꺾이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이 유가라든가 이런 그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이 CPI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즉 이 스프레드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를 잡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이 물가를 잡지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아까 뭐 워렌 버핏 이야기도 뭐 살짝 했지만 결국에는 뭐 유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시장에서의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투트랙으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물가는 더 올라갈 거고 네. 계속 시장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정책으로는 완전히 한계가 왔어요. 지금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을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찌됐든 그래도 떨어지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니까 최소한 그 코어 CPI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CPI는 약간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결국은 전체 합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가면은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커버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유 증산에 더 이제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 지금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예,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내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원유 증산이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오늘 그 카타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이 핵 합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된 거고 또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윌리엄 오니얼 같은 이 상당히 좀 그 좀 유명한 분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는 6개월 이상은 인플레이션 잡을 수 없다 이래서 이에 따라서 좀 증시가 그만큼 약세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단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란
간의 핵 합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또다시 유가 이야기 뭐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게 유가를 잡아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멈추거나 뭔가 우리의 심리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 국제 유가는 또다시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WTI는 111달러대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은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다가 7월에는 또 FOMC 회의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을 수도 있다는 거. 앞으로 한 달 정도 FOMC까지는 또다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 더 깊이 와쳐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또 글로벌 이 셀럽들은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 또 투자 힌트 어떤 거 얻을 수 있을까요? 셀러본 마리치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간밤의 셀럽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럽은 마이클 버리입니다. 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큰 돈을 번 인물이기도 한데요. 트위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CNN의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이렇게 남겼는데 채찍 효과가 소매 업체들에서 일어나고 있다.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앞날의 투자를 위해서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 마이클 버리의 발언에 대해서 이 한 외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마이클 버리는 여전히 시장에 급락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네 개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곳에는 메타 플랫폼과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이외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김석유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셀럽은 마이클 버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빅쇼트의 영화 주인공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의 말과 트윗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뭔가 물가가 좀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연준이 뭔가 스탠스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인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이분이 약간 반반으로 지금 보는 상황에서 약간 배팅을 이렇게 한 걸로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허투루 얘기는 안 하거든요. 약간 좀 이상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그만큼 그 근거를 많이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메타 플랫폼하고 그다음 구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Booking.com이나 애플 그다음에 이제 워너 브라더스 같은 게 이제 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앞으로 소비가 조금 더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애플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우선 기술주들은 여기를 이 애플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이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클 버리가 고르고 있고 또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를 함께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시장에 조금 반등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마이클 버리는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아떨어질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볼까요?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현 캐스터. 네, 중국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경제학자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한 경제 리서치 회사 대표인 르랜드 밀러가 간밤에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Intensive lockdown. 중국의 강력한 봉쇄는 국내 수요에 큰 타격을 입혔고 결과적으로 2분기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번에는 미국 기업 협회의 선임 연구원인 데렉 시저스가 남긴 발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borrowing doesn't appear to be an option. 대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2분기에 지급한 이자율은 4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MBS의 수석 통계학자입니다. 주홍인데 미국 베이지북 안에서 중국 파트를 분석하는 통계학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번 달 철광석
철소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7개월 최저치를 기록을 했으며 이는 중국의 철강 수요가 여전히 약세임을 나타냅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단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건설업과도 관련이 있다라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중국 쪽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뭔가 전 세계 경제의 용광로 같이 뭔가 부스터가 되어줘야 전 세계 경제가 좀 펌핑이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기대하기 힘들까요? 지금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것이 전체적인 경기는 안 좋아지는 데 비해서 증시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해외 자본들이 그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이 증시가 이제 지금 이 저가 매수세를 타고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좋다 그래가지고 실물단이 좋다라고 이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좀 어렵고 특히나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조금 큰 내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전히 중국이 이 기술주를 위주로 해가지고 역시 키우는 이제 미국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앞으로 생각보다는 상당히 환황으로 갈 확률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중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또 이것과 괴리가 있다라는 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간밤에 퀄컴의 주가는 4% 가깝게 뛰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밍치거가 한 가지 트윗을 남겼는데요. 애플 전문 분석가입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 분석가인데 이러한 트윗을 남겼습니다. 애플이 자체 5G 모뎀 칩을 개발을 하지 못한 상태고 퀄컴이 이에 따라서 5G 독점 납품을 한다. 이렇게 트윗을 남겼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 밍치거의 트윗에 따라서 CNBC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퀄컴은 주로 휴대폰에서 벗어나 자동차 반도체 등 새로운 시장으로 다이버시파잉, 반도체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라는 보도를 함께 내놓았는데요. 일단 이에 따라서 퀄컴의 주가 흐름이 간밤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과밍치 분석가의 이야기입니다. 애플 이야기는 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퀄컴에서 이 5G 관련 칩을 애플 쪽에 공급을 하면서 퀄컴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오늘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 5G는 우선은 망이 먼저 깔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뜨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만큼 망이 생각보다 많이 안 깔린 상태이고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부터 5G 망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많이 지금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했을 땐 애플의 아이폰은 지금 이제 그만큼 더 성장 가능성은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커질 확률은 높습니다. 단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자리인데 퀄컴 주가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반등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등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고점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아마 이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떨어졌다가 와야 되지 않을까. 일단 97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까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최근 3년 들어가지고서 재무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회사보다 좋긴 한데 여기 당자를 보게 되면 퀵 레이시오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 퀵 레이시오가 지금 3년 동안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죠. 물론 이제 한 250%, 200% 정도긴 한데 아직까지 조금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퀄컴에 대한 이야기, 5G 칩을 애플에 독점 공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모멘텀을 받았는데 일단은 주가는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 라는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퀄컴에 대한 투자 의견 판단 한번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재밌는 미국 시장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